네, 안녕하세요. 천안 불당동에서 브로 피자를 운영하고 있는 모래띠입니다. 망해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첫 장사 착각의 늪 두 번째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진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장사할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은 굉장히 좀 많이 눌러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 설레이는 감정들,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그 환상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낳게 하거든요. 과소비를 하게 하고요. 막, 야, 우리 고생했는데, 우리 뭐,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냐? 이러면서 맛있는 거, 군것질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저는 편의점이나 군것질 밥사 먹은 거한 달에 100만 원 썼어요, 100만 원.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어쩌다 한 번씩 닭 시켜 먹고, 아르바이트생 데리고 와서 고기 사 먹이고,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커피 아침마다 매일 마시고, 왜? 우린 잘될 거니까. 우리 그리고 회사 다닐 때보다 이렇게 길게 열몇 시간씩 하루에 일하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돈벌 건데 이게 돈이야? 막 설레니까 우리 너 내가 너무 잘 될까 봐 그런 것들을 참 홍보에만 쏟아 부었어도 이렇게까지 차단기간 내에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발 진짜 아끼세요. 밥도 진짜 아끼고 아르바이트생들 아마 뭐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이렇게 회사에서 부림을 당하다가 내가 누군가를 부리게 되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자 이제 애들한테 많이 막 베풀어주고 싶고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만 다른 쪽으로 잘해주시고 돈은 진짜 웬만큼 아끼세요. 진짜 구두쇠 소리 들을 정도로.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가게 운영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돈을 홍보에 써드세요. 홍보에. 그리고 왜 제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면 제가 망했기 때문이 아니고 망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왜 무조건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지 아세요? 가게가 왜 무조건 잘안 될, 그러니까 뭐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안될 확률이 높은 거는 통계치로 나와서도 뭐 더할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요. 그 전문가들도 앞을 못 봐요. 확신을 못 해요.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 누구도요. 일반인이 장사했을 때 내가 이거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떼돈 번다라고 확신하면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문가들도 그 상권 자리마다 다르고 아이템마다 다른데 그거는 진짜 몰라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갔대 막 기죽고 막 우리 망했어 뭐 이렇게 시작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설레이는 감정 앞으로 너무 잘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과소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도 허투루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제 와서야 좀 나름대로 글쎄요, 뭐 제가 입으로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하루도 허투루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허투루 하루를 안 보낸다는 게 뭘까요? 가게에서 손님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절대 아니죠. 온라인 시장도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발품을 뛰는 게 이제 발로만 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SNS도 귀찮더라도 막 하루에 인스타도 두세 개씩 꾸준히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 어디에 글도 올려주시고, 뭐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요. SNS 쪽에 뭐 댓글도 달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를 많이 하세요. 하루를 이렇게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오늘 장사 좀안 됐다. 내일은 좀 낫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오는 고객들 한명한명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고, 온라인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막 많이 뭐 인스타, 페이스북 열심히 관리하시고, 매일매일 막 업데이트도 하시고, 가게를 위해서 뭔가 애쓰신다면, 청소도 하시고,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뭐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의 신뢰가 쌓일 것이고 그리고 한번 왔던 손님들 기억해 주는 거뭐 그런 건 아시죠? 뭐 사람들 기억해 주고 이렇게 아는 체 해주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뭐 저번에 어떠셨어요? 뭐 이런 말하는 것도 고객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거 고객들 오히려 신경 많이 써주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네, 과한 자신감은 독밖에 안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실패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실패하는 지금 망해가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저는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은 몰라요.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실패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실패하는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전부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도 어떻게든 일어나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